감자님들 정말 가지 말아봐요.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오래전에 보신탕집에서 운영하는 불법 개농장에 다녀와서 강아지들 밥 주고 막 하는데 갑자기 농장 주인 와서 막 놀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50마리 정도의 강아지들이 뜬장에 갇혀 있었고 심지어 그 안에서 태어나서 대부분 비슷한 무늬의 가족들인데다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들이 이날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사실은 이 개농장이 어떤 한 분이 다른 떠돌이 개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냥 평범하게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자기 강아지랑 사는 분이셨는데 근데 요거를 발견을 하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남양주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법인 걸 알면서도 못 도와준다고 해서 직접 이 강아지를 모두 구조를 했어요. 보호소를 월세로 빌려가지고 강아지들을 혼자 힘으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호소에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믹스에다가 대형견들이라서 입양 문의가 그냥 없어요. 그리고 뜬장도 겨우 탈출한 애들이라 아직도 이 울타리 밖에 바깥 세상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이 보호소 밖으로 나가면 자지러진대요. 지금은 40마리 정도 있는데 이 중에 몇 마리라도 아프면은 병원비가 수백만 원은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월세도 밀릴 때가 많고 소장님도 이제 혼자 하기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소장님은 아침에 출근 전에 보호소에 들러서 애들 보시고 또 퇴근하고 또 보호소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줘도 못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소장님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번에 바동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 재활치료비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를 열었었잖아요.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재밌게 놀다 가시고 전시도 보시고 막 득템도 하시고 또 그게 바동이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댕댕 보호소를 위해 마지막으로 바자회를 또 열어보기로 했어요. 대신에 마지막이니까 엄청 거대하게 지난 바동이 바자회랑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요. 감자님들이 기부하신 중고 물품도 구매를 할 수 있고 지난번에 두 배인 30개의 브랜드 부스가 참여하고 인생 네컷도 있고요. 전시도 있고 또 모루 인형 만들기 클래스도 열립니다. 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전시하려고 이렇게 사진 작가님 모셔가지고 보호소 애들 사진도 싹 다시 찍었어요. 여러분 닥큐 PD들 같아요. 오케이 잘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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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잘. 그치 보람이. 너무 웃겨. 잘했어. 나 저 뒤에 겁쟁이가 너무 웃겨. 와. 다르다. 괜찮아. 뭔가 화나긴 했는데 너네 모델 같아. 지난번에는 200명의 감자님들이 안 쓰는 물건을 잔뜩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따로 공지는 안 했어요. 유튜브 감자님들이 진짜 행동력이 엄청나가지고 제가 올려버리면은 얘가 제가 택배를 저번에 집으로 받았었거든요. 집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안 올렸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좀 더 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창고로 택배를 받기로 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왔어요. 이후 여기까지 얘기하기 소름이 너무 길었죠? 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쓰는 물건을 기부하면 그거를 다시 팔아가지고 새 주인을 찾아주고 판매한 금액은 100% 보호소에 기부가 되는 방식이에요. 뭘 보내면 되냐면은 버리기는 아까운데 당근하기 귀찮은 물건들 다 담으시면 돼요. 뭐 강아지, 고양이 물건이나 안 먹는 간식, 사료, 미개봉이면은 다 가능하고요. 대신에 먹을 것들은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걸로 보내주세요. 이게 뭐 캔 하나 뭐 보내도 되나요? 추루 몇 개 보내도 되나요? 하시는데 저랑 그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키트를 만들어서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보내시면 되고요. 사람 용품은 이런 헌 옷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뭐 식기를 보내셔도 되고 뭐 인테리어 소품 뭐시기 다 가능하고요. 혹시 브랜드 차원에서 물건을 기부해 주시거나 본인이 직접 만든 물건을 기부해 주실 경우에는 저희가 알 수 있게 꼭 안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브랜드랑 크리에이터는 따로 구분을 해서 물건을 배치를 해놓습니다. 물건은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으라는 이유는 스토리에다가 물건 잘 받았다고 인증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인스타그램 없으시면 굳이 안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올린 게 9월 24일 일요일인데 이게 곧 추석이라서 편의점 택배가 월요일 12시에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샤샤샥 해서 편의점으로 붙이셔도 되고 아예 명절이 지나고 10월 4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만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접수를 해주셔야 저희가 바자회 전에 이렇게 물건들을 싹 정리를 하고 가격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참 마지막으로 바자회는 10월 마지막 주 주말인 28일, 29일 이틀간 열려요. 저번에 하루만 하다 보니까 못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이틀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별댕댕 강아지 친구들도 자기들 입양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같이 출근을 할 거고 또 저도 참여해서 클로버 키링에다가 캐리커처도 그려드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할 거니까 뭐 친구든 가족이든 데리고 꼭 놀러오세요. 제가 급해서 이 영상을 먼저 올렸는데 다음에는 진짜 어이없는 바동이 영상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슈.